다가오는 6월 12일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전자 엔터테인먼트 박람회 E3. 통상 게임과 콘솔 업계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대거 공개되는 행사로 특히 올해에는 닌텐도의 참여 소식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닌텐도의 신형 콘솔 기기, 일명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루머 때문입니다. 최근 다수의 게임 업체 정보통에 의하면 6월 중 일명 닌텐도 스위치 프로로 명명되는 새로운 콘솔 기기가 공개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발표 시기는 E3 쇼케이스 이전 혹은 E3에서 그 베일을 벗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닌텐도가 제품 자체를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붙이고 있기에 정확한 일자를 확정 지을 순 없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올해 가을, 즉 9월에서 10월에는 콘솔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말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루머를 통해 추측되는 신형 닌텐도 프로는 삼성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를 내장시켜 기본적으로 더 커진 화면 크기가 특징으로 TV 모드에서는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독의 유선 램포트와 USB 3.0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